안녕하세요. 말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의 전용호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이동 중이라 이런저런 소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차는 지금 이제 80만 킬로를 넘겼어요. 잘 모르시겠죠? 80만 킬로가 많이 탄 건지.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한 2만에서 3만 킬로를 1년에 타거든요. 그리고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면 폐차를 합니다. 아, 많이 탔다고. 저는 한 9만에서 10만 킬로 정도를 1년에 운행을 하고 이 차는 이제 80만 킬로를 탔어요. 진짜 많이 탄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별다른 큰 고장 없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말수의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차 속에서 그 왕진을 하며 운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실습을 하면 보조석에서 많은 시간 같이 다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데도 별다른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본인한테 잘 맞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운전이 싫다거나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수의사라는 직업이 본인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이동해서 가더라도 진료 시간이 뭐 한 3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 마주라든가 이런 승마장 입장에서는 아이, 수의사 잠깐 왔다 갔는데 왜 이렇게 진료비 비싸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쪽까지 가서 진료를 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멀리까지 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강원도 끝에 있는 태백까지 갔다 와야 되는 아주 긴 코스인데 사실 저는 멀리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해서 특히나 강원도 쪽으로 가면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드라이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다, 운전하는데 힘들지 않냐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좀 잘 맞아서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말수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사회 근무가 아닌 이상 운전과 차 타는 거를 되게 좋아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저리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좀 더 나은 콘텐츠로 이런 쓸데없는 콘텐츠 말고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